소장님 지난 시간에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.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뭐예요? 뭐 좋은 거예요? 공공재개발이라는 용어 좀 생소하실 거예요. 네.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용어거든요. 바로 2020년도 5월 6일자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얘기인데 공공재개발 하니까 느낌이 좀 어떤가요? 조금 뭔가 좀 안정적이고 되게 안심할 수 있고 어쨌거나 국가에서 관여한다라는 인식이 좀 크니까 어쨌거나 안심된다라는 게 가장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제가 앞선 시간에서 재개발 좋다라고 했나요? 나쁘다고 했나요? 좋다고 하셨어요. 네, 그러니까 공공성과 재개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니까 엄청 좋은 건가? 아, 그럼요. 이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네. 실제로 5월 6일자 나왔었던 부동산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내용들 다 있어요. 일단은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걸 어떻게 높여주냐면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가 뭐 1종, 2종, 3종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종상향을 시켜주겠다. 그럼 용적률도 늘어나고 층수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공이 들어가잖아요. 네. SH, LH 이렇게 공공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럼 공익적인 차원이잖아요. 네. 인허가도 빨리 해주겠다. 그렇죠. 후루루루룩. 후루루루룩. 우리가 네. 민간에서 하면 꼬투리도 잡고 너 이거 맞아. 뭐 어떻게 해라 뭐 이거 시설 어떻게 해라 하는데 인허가도 빨리 해주겠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개발이 한 8년 걸릴 거를 5년, 6년으로 딱 단축시켜버리겠다. 사업성도 높게 네. 해주겠다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보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막 끌려요. 그리고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대신 공공이 들어가잖아요. 그럼 뭔가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? 약간 좀 공익적인 측면도 부여하겠다. 그게 뭐냐면 임대주택 비율도 좀 늘리고요. 공공임대도 이렇게 늘리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뭐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임대주택 많은 게 장점이라고만 네.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요. 공익적인 조금.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그렇게 임대주택 많이 늘려주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공공재개발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공공재개발들을 어디다 하냐 역세권에다가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기고 있죠. 뭐요? 뭐냐면 그냥 공공재개발이 발표만 해놓고 하겠다라고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야 될지는 얘기가 안 됐어요. 그건 그렇더라고요. 정부 대책을 보게 되면 공공재개발을 5월 6일자로 발표를 한 다음에 시행되려고 하는 일정들을 보면 일단 7월달, 9월달, 12월달 하면서 하나씩 다 입법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구체적인 예정이 나오는 거는 한 9월달로 보고 있어요. 그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 공공재개발 발표가 된 다음부터 원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부터 투자하라 했죠? 알고 있어요. 조합 설립돼서 인가받은 데. 맞습니다. 조합 설립 인가 난 대부터 투자하라고도 했는데 지금 구역 지정된 곳도 솔직히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어려운데 제가 얘기했죠. 얼마나 네. 걸리냐면 15에서 20년. 그렇죠. 그렇게도 네. 걸리는데 구역 지정조차도 안 된 데는 얼마나 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원래 그런 데들은 네. 빌라 지역들이 되게 싸요. 근데 여기서 업자분들이 공공재개발 막 된다라고 하면서 막 파는 거예요. 아유 그거 아니다 막 다 개발될 것처럼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빌라 사는 것보다도 뭔가 공공재개발 된다라고 하니까 네. 좀 더 좋은 건가 하면서 막 거래가 되죠.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의해야 된다.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런 이렇게 요건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막 거래하는 데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요건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는 노후도를 봐야 되거든요. 노후도가 보니까 주변에 막 신축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그럼 여기 개발 되겠어요? 아니요. 거기 제일 끝이죠. 그렇죠. 그냥 딱 봐도 낙후된 데들. 그런 데들이 되는데 근데 낙후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보장도 없는데 그것도 그렇죠. 그게 막 다 될 것처럼 얘기하면 일단 피해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공공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. 너도 나도 투자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. 이거 정부가 몰랐을까요? 알겠죠. 설마 모르겠어요. 그쵸? 그래서 네. 해당 5월 6일자 대책의 맨 마지막 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있어요. 아.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 투기 방지 대책이 뭐냐?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데는 조합 정관에 이걸 명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. 뭐냐?
조합 정관이 변경된 이후로 새롭게 승계 취득하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시세대로 분양해버리겠다. 아 뭐야 이거 이제 반전인데요. 그렇죠.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자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냐 시세보다 싸게 조합원 분양가가 돼 있어요. 우리가 강북 평균 조합원 네. 분양가가 4억에서 5억에 25평형을 분양하고요. 네. 33평형은 5억에서 6억에 분양해요. 어 그러면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막 10몇억씩 하잖아요. 네. 10몇억씩 하는데 5억에 33평을 분양해? 6억에 33평을 분양해? 엄청 많이 아, 벌겠죠? 감사하죠. 그럼요.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비싸잖아요. 그쵸. 적어도 일반 분양가에 분양한다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이거 시세대로 분양해요. 우리가 앞서서 재개발 얘기했을 때 네네. 인근 신축 아파트 13억 얘기했었을 때 네. 13억의 조합원들한테 분양해버린다라고 하면 어? 내가 5년 뒤에 완공될 아파트를 13억에 사? 그냥 신축 아파트 그냥 사면 되지. 바로 들어가면 되지 뭐. 뭐하러 그 재개발에 들어가요? 그렇죠. 그게 진짜 우리 시세 차익을 못 누리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. 진짜 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. 하지 말아라. 정부가 이미 투자를 막 사람들이 투기라고 부르든 투자라고 말하든 이런 식으로 막 빌라 가격들 올릴 걸 뻔히 알고서 이런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우리 업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서 아 공공재개발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요. 아이고야 참. 그러면 그렇다니까.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네. 일단 공공재개발이 재개발보다는 좀 못하다.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민영에서 짓는 우리가 레미안, 자이, 네, 네. 뭐 DH, 아크로 이런 식으로 막 고급 브랜드들이 붙는 맞아, 거랑 맞아. LH 브랜드가 붙는 거랑은 네. 다르죠. 우리가 그렇게 다른데 그렇게 뭐 임대주택 비율도 높고 그런 아파트가 조금 덜하긴 해도 그래도 아파트가 되면 좋죠. 좋긴 좋죠. 근데 좋긴. 핵심은 내가 이거 사서 끝까지 가져간다. 완공될 때까지 그냥 한 10년 묻어놔서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재개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낫다 정도로 생각하면 그래도 오케이. 근데 내가 이걸 재개발 지역 했다가 막 올라갈 때 딴 사람한테 팔고 넘어간다는 안 된다. 뭔가 이윤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간에 팔고 넘어갈 수가 없다. 왜? 그 매수자는 시세대로 분양해버리면 그쵸. 안 사죠. 아유 딴 데 보죠. 오히려 공공재개발이 된다.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는 거에서도 분명히 싫어하실 게 있을 텐데 무엇보다 단타를 칠 수 없다. 이게 핵심이고 그냥 장기적으로 갈 거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재개발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타 보고 들어가거든요. 아, 이 부분을 꼭 명심하고 들어가야 된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오, 그러면 소장님 이 공공 재개발이라는 게요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이잖아요. 그럼 이제 뭐 이게 뭐 지역이나 이런 게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 설령 공공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사람에 매매할 수 없다. 이게 팩트네요. 그렇죠. 그렇다 네. 보니까 내가 그냥 이게 그냥 재개발자가 들어갔다 해서 그냥 재개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아,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. 네. 그리고 재개발은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한데 근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승계한 사람한테 시세대로 분양해버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안 사죠. 그럼 안 나는 사죠. 이거 그냥 10년 동안 완공될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. 이게 바로 공공재개발이다.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도 알고서 투자하는지 모르고서 투자하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완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공자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 같네요.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시간부터 해서 재개발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부동산 주치의십니다. 확실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. 물론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미TV 통해서 많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재개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투미TV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저희 알려줘 금융에도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도 또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 정말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소장님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.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꼭이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 할게요. 모두들 안녕.